남옥 14장. 정공이 군데군데 불나간 곳에 전구를 갈아 끼우고 있었다. 마침내 테이블 위의 천장에 여러 날개 꺼진 채로 있던 전구도 갈아 끼우려는 모양으로 내 의자가 바로 역 V자 모양의 사다리 밑에 들게 되어 나는 의자를 꺼내다가 테이블의 다른 한쪽에 놓고 자자분한 일들을 보기 시작했다. 사진을 추려서 환쟁이들에게 분배하는 일, 다 된 그림 중에 좀 더 마음에 드는 것은 쇼케이스에 진열하고 또 붙일 것은 우선 2층 포장부로 보내야 하고 포장부에서 포장되어 온 것은 미리 써놓고 간 주소를 붙여서 다시 2층 포스트 오피스로 보내야 하고 이 변화 없는 일이 난 익숙해졌다. 아가씨, 나 좀... 사다리 위에 전공이 나를 부르더니 겸연쩍게 웃으며 미안하지만 내 사다리를 좀 붙잡아주지 않겠어요? 나는 역 V자의 한쪽을 붙들고 그를 쳐다봤다. 사다리는 튼튼하고 평평한 타일 바닥에 편안히 놓여 있어 내가 붙들지 않아도 조금 더 근덩거리지 않아 안전해 보이는데도 그는 자꾸 불안해했다. 조심스럽게 드라이버를 돌려 먼지가 쌓인 젖빛갓을 빼내어 한쪽 옆구리에 끼고는 다시 한번 밑을 내려다보니 꼭 붙들어야 해요 하고 당부를 하는 것이었다. 그의 자세는 어설프고 약간 떨고 있었다. 염려 말아요. 난 두 팔을 펴서 사다리 양쪽 다리를 꽉 잡아 보이며 그를 격려했다. 내가 손을 놓기만 하면 그는 지레 겁을 먹고 굴러 떨어질 듯이 불안한 자세였다. 본시 전공은 아닌 게 분명했다. 잘못 굴러 들어왔군. 그는 헌 전구를 비틀어 빼서 작업복 주머니에 찌르고 다른 한쪽 주머니에서 미리 넣고 있던 새 전구를 꺼내 끼고 갓을 끼우기 시작했다. 나서뭐 돌리는 것이 서툰지 갓이 전처럼 들이맞지 않아 몇 번이고 이리저리 돌려 껴보면서 몸의 중심을 잘 잡아 차차 자세가 안정되었다. 그동안 그는 다시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았고 난 밑에서 그런 일에 열중하는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거의 동일 수직선상에 한 사람을 관찰한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경험이었다. 목에 두드러져 있는 남자의 특유의 목뼈와 완강한 턱 밑에 푸르른 면도 자국은 예기치 않은 감미로운 파동을 나에게 일으켰다. 나는 사나이가 이 뜻대로 한데 초조해하고 있는 사이에 처음 느껴본 전류처럼 짜릿한 충동을 좀 더 구체적인 욕망으로 비약시키고 있었다. 그의 푸른 턱에 내 이마를 대보고 싶어진 것이다. 상상만으로도 이마가 아릿한 간지러움이 오며 싱싱한 기쁨이 전신에 퍼졌다. 자, 내려갈 테니 잘 잡아줘요. 그는 올라갈 때보다 쉽게 내려왔다. 수고했어요. 이런 일은 아직 서툴러서. 그의 머리를 긁적이며 겸연쩍은 듯이 웃었다. 어처구니 없게도 마주본 얼굴은 아주 평범했다. 나는 배반당한 기분으로 시무룩해졌다. 왜 그런 얼굴로 날 봐요? 그는 사다리를 접으려다 말고 나에게 물었다. 난 당황해서 아직도 간지러움이 남아있는 이마를 황급히 문지르며 밑에서 쳐다보니 영 사람이 달라 보여요. 꼭 바보같이 보이더니 마주보니 그렇지도 않군요. 난 생판 딴소리를 하고 그는 내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얼굴을 소년처럼 붉히며 이런 일은 처음이라서 좀 떨었거든요. 뭐 곧 익숙해질 겁니다. 그는 사다리를 접어가지고 건너편 매장 쪽으로 갔다. 오키도 씨는 아침부터 6달러짜리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거의 다이아나 김의 얼굴 같지 않게 곱게 수정된 사진을 놓고도 오키도 씨는 웬일인지 다이아나 김의 신문을 담게 그리고 있어 난 좀 불안해졌다. 사진처럼 그리시지 않고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자주 그의 옆을 서성댔다. 우리 팔자에 횡재가 당한가? 돈을 5배 받으면 10배의 똥줄을 빼야 할걸. 김씨가 빈정대니까 돈씨는 말머리를 놓칠세라. 뭐니 뭐니 해도 잡것들 그리기가 편하지. 순종 그리기가 그리 쉬운 줄 아나? 순종은 무슨 말라 비틀어진 순종이야. 양갈부가 순종 족보에 드나? 이런 무식한 것. 순종이야 어디 계집 사범 갖고 따지나. 애미애비 족보도 따지지. 또 시작이군.
돈 씨는 입에 거품을 물고 우리 민족의 순수성과 양키들의 잡종론에 슬쩍슬쩍 음담을 섞어가며 장황하게 열을 올린다. 오키도 씨는 그럭저럭 다이아나의 초상을 마치고 다른 때보다 오래 부연희정을 들이우창해 시선을 둔 채 양쪽 어깨를 번갈아가며 치고 있었다. 돈 씨의 묘한 애정론이 어느 틈에 완전히 외설로 변해버렸고 그 편이 훨씬 재밌을 수밖에 없는 환쟁이들이 맞장구를 쳐가며 익사를 주고받고 하는 동안에도 오키도 씨는 등을 돌린 채 바위처럼 담담했다. 나는 문득 오키도 씨만은 다른 환쟁인들과 조금이라도 달랐으면 하고 바랬다. 그는 딴 사람들과 다르다. 그는 딴 사람들과 다르다. 나는 마치 꿀샘을 찾아낸 곤충의 예민한 촉각처럼 나의 새로운 생각에 강하게 집착했다. 아침엔 수고했어요. 차 사주고 싶은데 괜찮아요? 퇴근길에 만난 아침의 전공이 하도 친근하게 구는 바람에 나는 괜찮고 말고요라고 선뜻 응했다. 나는 그와 나란히 걸으며 그의 턱 밑에서부터 목 부분을 유심히 훑었다. 무심결에 낮에 사다리 밑에서 그를 쳐다보며 경험한 그 짜릿한 느낌의 반복을 노렸지만 허사였다. 그는 나보다 약간 큰 남자로서는 중키 정도여서 그를 쳐다보는 위치에서는 알 수 없었지만 정면으로 본 그의 얼굴은 너무도 빈틈없이 평범했다. 다방 유토피아의 맨 구석자리에 앉자마자 난 황태수, 유는? 난 이경, 외자 이름이라 경이라고도 불러요. 우린 마주 싱긋 웃고 금세 친숙해질 수 있었다. 저 위에서 내려다보면 뭐 별다른 게 눈에 띄는 게 없어요? 위라니? 사다리 위 말이에요. 글쎄, 처음이라 다리가 휘청거려서 아래 경치까지 살필 여지가 있어야지. 그렇지만 사다리 위가 뭐 별거라고. 세상을 내려다보려면야 2층 3층도 있고 고층 건물 옥상도 있고 높은 벼슬자리도 있고 한데 그래도 사다리 위는 별다를 것 같아서요. 왜 재수없게 사다리 얘기만 자꾸 하지? 그럼 왜 하필 재수없는 사다리를 직업으로 택했죠? 택했다고? 천만에. 택했다면 골라잡았다는 뜻 아니에요? 누가 요즘 팔자 좋게 직업을 골라잡아요? 무작정 얻어 걸리는 대로 비집고 들어왔지. 아무리 그래도 사다리 위에서 벌벌 떠는 것도 마다하고 끝까지 PX를 비집고 들어오다니. 글쎄. 그는 난처하듯이 머리를 긁적인다.